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결혼 전에 괜찮았었던 남자가 살아보니 정말 나쁘더라 이런 얘기하고요. 아,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별로였는데 연애할 때는 좀 별로였는데 결혼하고 보니 이런나 세상에 좋은 남자가 없더라 이런 반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전지적인 유부녀 시점에서 보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이 모습 때문에 못 살겠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끼리 좋은 남자 감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말하는 종류의 이런 남자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남자가 결혼 전에는 이것 때문에 멋있어 보이지만 결혼 후에는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가 모든 여자한테 친절한 남자.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별로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여자한테 친절한 남자가 별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자는 돈이 많거나 잘생겨서가 아니다. 오랜 시간 지켜봐 보니 바람 피우는 남자는 의외로 모든 여자들한테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이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래요. 근데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여자들은 남자가 친절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관심 있는 남자가 유부남이든 유부남이지 않던 사실은 그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호감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유부남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남자들도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모습에 가슴이 떨려서 마음을 이제 주고 났는데 그 다음에 유부남인 걸 알고 나서 끊어내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한 남자가 의외로 여성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흔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너무 성공지향적인 남자. 물론 성공한 남자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성공한 남편 너무 좋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돈도 많이 벌어올 거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승진을 빨리 할 거고요. 그리고 성취지향적이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살 거예요. 근데 너무 잘나고 너무 성공한 남자 그리고 그게 인생의 목표인 남자는 사실 일하다 보면 가족을 돌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일에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정까지 돌볼 정도로 시간을 이렇게 분배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몰입한 남자, 그리고 성취지향적인 남자, 혹은 성공한 남자는 실제로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잠잘 시간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돈만 벌어다 주면 다가 아니라 여자들은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함께 가족이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함께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시간을 보내고 신경을 쓰고 함께 대화를 하고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입니다. 강남에 월세 살면서 외제 리스차 타는 남자.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런 남자는 평상시에도 괜찮은 남자는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강남에 월세를 살면서 외제 리스차를 타면 사실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강남 살죠. 외제차 타죠. 그럼 되게 멋있어 보이고 심지어 돈도 잘 쓰면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속을 파보니 집은 강남에 살긴 하지만 월세 살더라. 혹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외제차인데 리스차더라.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편견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자기의 삶을 굉장히 내실있게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특히 이런 사람들을 혹시라도 사랑에 빠져서 만나더라도요 절대 의심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업을 하려면 차는 외제차 정도 끌고 다녀야 돼. 아니면 적어도 강남에 살아야 내가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편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실 있는 것보다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집을 선택을 하고 차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무리 사업을 하고 아무리 잘 나가 보이는 척을 해도요, 실제로 내실 있는 남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개인 사업을 해야 되고 아무리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허세나 겉멋에 치우치는 경우거든요. 거기다가 심지어 멋까지 부리잖아요. 그러면 절대 만나시면 안 되는 분들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데이트할 때 모든 것을 리드하는 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데이트를 하기 전에 막 코스를 쫙 짜오고, 그리고 막 가고 싶은 데를 막다 찾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미리 스케줄을 완벽하게 정해오고, 뭘 먹을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정하고, 그리고 영화 보는 그것도 내가 정하고, 그리고 막 뭔가 대화를 할때 카리스마 이렇게 탁탁 정리를 해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이런 그 바운더리를 존중한다면 그런 분들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전체를 통제하려고 하시는 분들 치고 상대방의 생각과 정서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즉, 권위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때내 주장을 해서 대화를 할수 있으면 괜찮지만 대화를 하거나 뭔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했을 때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 이렇게 한다면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통제 중심적인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분들을 좀 보시고요. 지나치게 멋부리는 남자. 한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성 잡지를 딱 봤을 때 바로 자기 남편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잘 옷을 잘 입고 이런 남자들이 막 있더래요. 근데 그 남자가 자기가 첫치장에서 만났는데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성실할 줄 알았는데 게다가 옷까지 잘 입는 센스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았대요. 왜냐면 남들의 로망이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자기 외모에 쓰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는요, 자기 와이프한테도 적용하는 기준이 너무 명확해서 옷을 예쁜 거를 입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몸매 관리를 잘해야 된다거나 외적인 요소에 치중한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로지 옷을 입는 그 옷에 대한 소비를 자기한테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전자의 경우인데 결혼 생활하는 동안 머리도 못 잘랐고요. 항상 정장을 입고 다녀야 됐고요.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모두 명품으로 사야만 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렵고 이 신체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려웠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아주 비싼 식당에서 풀코스로 식사하는 그런 남자.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런 남자 너무 좋죠. 한 끼에 막 30만 원짜리 막밥 먹으러 가고, 막 먹을 때마다 막 풀코스로 가고, 데이트할 때마다 좋은 레스토랑 데려가고, 정말, 잠자리를 할 때도 서울의 일류호텔에서만 하고. 그런데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는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하고 나서 알고 봤더니 이게 모두 카드빚이었다는 거예요. 데이트하느라 쓴 돈이라고 하니까 결혼해서 꼼짝없이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카드빚이 몇 천씩 생기고요. 그리고 칼 하나를 사더라도 백화점에서 사야만 직성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씀씀이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이건 역시도 굉장히 허세가 많고요. 돈 쓰는 걸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만큼 쓰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이 정말 돈이 많아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많아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제어하지 못해서 펑펑 써서 빚으로 쓰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트할 때통 크고 큰소리 잘하고 박력 있는 남자, 그리고 막 리더십 있고 막 이런 남자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통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형편이 나빠졌을 때 아끼기도 하고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통이 크기 때문에 빚을 지더라도 야, 이거 내가 금방 갚을 수 있거든 말만 이렇게 하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말로 남자가 갚을 수 있느냐? 갚을 수 있는 남자는 갚을 만큼만 씁니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통 크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 크게 쓰는 남자를 감당하는 건 대부분 여자가 하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절대 후회하는 것들이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신만의 취미가 확실한 사람, 부부는 이제 동반자예요. 아내,
남편 딱 갈라져서 따로따로 삶을 살지 않아요. 만약에 부부가 취미를 할때 함께 할수 있는 골프, 헬스, 등산 뭐 이런 취미를 같이 갖고 있다면 같이 취미 생활하면 괜찮아요. 근데 정말 피해야 되는 남자 중에 하나가 축구, 낚시, 자전거, 사이클, 뭐 건담 시리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빠져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남자는 별로 추천하지 않으신다고들 해요. 왜냐면 데이트할 때야 그 혼자는 그 취미를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함께 살아서 함께 생활해야 되는 공동의 공간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남자가 돈을 벌어주고 여자가 집안 살림을 하니까 여자 몫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즘에 맞벌이도 많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느라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자분이 돈을 벌고 여자분이 전업주부를 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게 24시간 풀근무라서 남자분들이랑 동시에 같이 이것들을 하면서 이 집안을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을 함께 치워나가고 함께 하면서 서로 이 좋은 놀이로서 이 살림, 그리고 이 청소,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건데, 일로서, 그리고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걸로서 하는 사람들이, 이건 네 일이니까 나 나가서 놀 거야. 내가 너 월급 주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취미 생활을 혼자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부부지간에 서로 같이 살고 있지만, 부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지 못하는 부부들인 거죠. 굉장히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남자분들은 좀 피하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결혼 전의 장점이 결혼 후의 단점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런 남자들의 이런 취미가 있다면, 만약에 같이 생활했을 때도 동일한가? 아니면 이게 정말 부부라고 생각했을 때 괜찮은가? 한 번쯤은 우리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